안녕하세요. 술의 맛의 진심인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중원당의 청명주입니다. 청명날에 먹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청명주. 선조들은 봄이 시작하는 때를 청명날이라 불렀는데요. 제주로도 사용되던 이 청명주는 그 맛이 좋아 조선시대 문인인 이익 선생님께서는 평생토록 제일 좋아하는 청명주의 맛을 잃을까 두려워 청명주의 양조법을 저서인 성호사설에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에 의해 우리 술의 맥이 끊기지만 않았다면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맛을 지닌 청명주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중원당의 청명주는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김영석 장인이 만든 약주입니다. 증조부께서 청명주의 맛이 좋아 훗날 먹기 위해 기록해둔 대조 비법을 바탕으로 부친인 김영기 온께서 1986년 복원에 성공하고 1993년에 충청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영기 옹이 작고하면서 현 대표인 김영석 장인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는데 지금의 술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그 노력 때문인지 2022년엔 우리술 품평회에서 약 청주부문 대상과 더불어 대통령상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짠! 어디서 꽃향기 감나나요? 지금 여름인데 제 방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마 이 청명주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알코올 도수 17도, 가격은 19,500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고요. 근자역 근처에 있는 술마켓에서 구입했습니다. 인공 감미료 무첨가, 들어가는 게 물, 찹쌀, 누룩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주를 좋아하는데 참 얘는 청주지만 청주라고 불리지 않고 있어요. 제조법상 약주에 속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거기엔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안주는 밀키트로 만든 곱창전골이랑 만두를 구워봤습니다. 오늘 이 청명주도 살균하지 않은 생주거든요. 말 그대로 안에 효모와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 구도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시원할 때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끄러워요. 아, 여기 비닐이 있구나. Nope. 이 맛이 화이트 와인하고도 비슷하다는 평을 들어서 와인잔도 준비했어요. 그럼 공복에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짠! 아니, 어떻게 술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오, 일체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순간 입안에서 봄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상큼하면서 산뜻하면서 입안에 막 꽃향기 향수를 뿌린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 드네요. 사실 안주로 뭐 회나 해산물, 뭐 생선전 이런 게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매콤한 안주랑도 잘 어울리네요. 아니, 어떻게 쌀에서 이런 향이 나올 수 있죠? 누룩이 좋은가? 굉장히 달아요. 찹쌀로 술을 만들면 단맛이 좀 잘 나오거든요. 얘는 이양주예요. 밑술 한 번에 덧술을 한 번 한 게 이양주예요. 두 번 담갔다고 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찹쌀 양이 많고 나오는 술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겨울에 이 술을 담그고 100일 동안 정성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청명날이 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청명주를 마시는 겁니다. 화이트 와인과 다른 게 있다면 탄산이 없다는 거. 근데 마실 때 부담이 전혀 없네요. 진짜 도수가 너무 안 느껴져서 위험한 술인 것 같아요. 얘는 안 매운 만두, 얘는 매운 만두.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촬영하는 날은 남편이 애들도 다 재워주고. 그래서 저는 매주에 한 번씩 청명날이 찾아와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고, 한식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가벼운 안주, 디저트류하고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생주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술. 그래서 이렇게 사놓고 냉장고에 또 오래 숙성해서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난대요. 제가 좋아하는 단맛은 사라질 수 있겠죠? 변화되는 술의 맛. 그것도 술의 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리에 파란 리본을 했잖아요. 저희 집 첫째 딸내미 리본인데 선물 받았거든요. 제가 했어요. 지난번 촬영 때도 그랬고 대부분 남편이 술을 공수해 오거든요. 이번에 난이도가 높지 않았지만 저희 집이 남양주라서 군자까지 조금 거리가 걸리거든요. 되게 투덜거리면서 또 해주는 건 다 해줘요. 얘는 탄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기분을 업 시켜주는 술이네요. 봄을 닮아서 그런가? 꼭 코로 맞는 향이 아니더라도 입안에 들어갔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향? 특히 첫 모금에. 여기에 점이 붙은 줄 몰랐어요. 전통주 소믈리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후로 우리나라 술에 맥이 많이 끊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전통이 있는데 술을 못 빚게 하니까 그 방법들을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 술 맛을 복원하려고 한다면 그게 쉽겠어요? 그 술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가 엄청 난 지혜와 노력으로 그 맛을 레시피를 만들어냈을 건데 그걸 안 하다가 글 몇 줄만 보고 딱 만들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이뤄냈잖아요. 이 맛있는 술을. 아, 청명주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술을 마시면 과거에 합격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전국의 많은 선비들이 이 청명주를 마시러 충주로 모여들었대요. 이걸 마시고 난 과거에 합격하겠어. 아직 안 취했습니다. 근데 와 17도. 면치기를 하면 국물이 막 사방으로 튈 것 같아서 먹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주를 다 먹어보고 싶어요. 남편이 중국에서 오래 살다 왔거든요. 중국 술 저도 마셔봤는데 굉장히 맛있는 술 많거든요. 한국에도 좋은 술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잃어버린 100년 때문에 화가 나네요. 여러분 청주 아시죠? 지역 청주 말고요. 맛있는 청주. 우리나라 전통 청주는 지금 이름이 청주가 아니에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것 마냥 지금 주세법상 약주로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청주는. 우리나라에서 청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술들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아닌 일본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의한 청명주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빚어진 걸로 추정된다고 하고 궁중에 올리는 진상품. 사대부 집안에서는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는 그런 술이었다고 해요. 봄이 시작되면서 농사 짓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많은 걸 기도하면서 마시는 술이었겠죠. 저도 올해도 자식 농사가 우리 아기들 잘 크길 바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17도 맞네요.
오늘의 느낀 점은 맛있는 술은 어떤 안주와도 어울린다. 이 술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신 김영석 명인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찹쌀을 기억하세요. 물이 적게 들어갈수록 달아지는데 쌀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비싸시겠죠. 남양주 쪽에도 이런 전통주 샵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오늘 갔더니 폐업해가지고 막 물건들을 떼고 있더래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술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희소식 소주가 사실 우리나라 전통주는 아니거든요. 괜히 대통령상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해주실 거죠? 안녕. 짠. Done.